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31회차 브리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2024년 새해 첫 라이브 서지리가 되겠습니다. 환자분은 상악전치부의 동요를 주소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악전치부 임플란트랑 보시면 약간 진지발 리세션이 되어 있어서 핑크 포슬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파노라마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구치부에 들어있는 현재 있는 임플란트 전체가 2017년에 생립된 상태이고요. 이제 한 6년, 한 7년째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본 레벨도 잘 좋고 다 잘 유지되고 있고요. 예, 참 우리 한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개라도 내 이빨을 유지하고 싶다. 다 발치하기 싫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남아있는 두 개의 K9, 네,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브릿지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라오랄 엑스레이고요. 보시다시피 뿌리가 짧고 이래서 교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CT에서 나타난 것처럼 본이 얇죠. 그래서 특히 2번 앞쪽에 보면 쭉 본이 얇게 되어 있어서 여기는 상당히 큰 오그멘테이션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되게 쉽죠. 이런 전치부가 아무리 얇아도 우리는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아마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고요. 한 3개 또는 4개 정도 임플란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임플란트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도 보시면 라비알 본이 되게 얇게 되어 있죠. 이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고 파노라마나 인트로럴에서 보면 레벨이 잘 유지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알베올라 본의 영역이죠. 그래서 자꾸 알베올라 본은 수축이 돼서 없어지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바이올로지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도 좀 이렇게 디플레션 된 부분은 오그멘테이션, 그리고 시니지 부분은 아리를 사용해서 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라면 거의 이미디어트 템포리제이션 바로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앞에 파노라마를 잠깐 보시면요, 하악도 보시면 하악에도 왜 이렇게 하악 전치부를 뻥 띄워 놨을까요? 이 부분은 역시 본이 얇기 때문에 그랬죠. 늘 항상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면서 전치부가 이렇게 비워져 있는 이유가 띤리지여서 그렇습니다. 오멘테이션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냥 임플란트 할 수는 없고 차라리 이렇게 긴 판틱을 가지는 보철물을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가운데 두 개 정도만 이게 제 위치에 들어가 있게 된다면 폴스 디스트리뷰션도 되게 쉬울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띤리지라도 전치부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주 재미있게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